들어와, 들어와. 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확진돼가지고 그동안, 작업을 좀 못했었는데, 손금 우레가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오늘도 가볍게 손금 우레를 좀 했던 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쭈야란 분신데 3월 14일 날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오늘 3월 22일인데 너무 늦게 제가 본것 같아요. 이제 이분 사연은 네, 좋습니다. 44세 미혼 여성이고요. 불안감과 40대부터 돈 성공에 자꾸 욕심이 생기고 주식, 코인, 부동산 쪽에 관심이 갑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나이대 이제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후반전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이 많습니다. 20대 자격증만 따놓은 회원형 일을 할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는 어떨지, 오른손과 왼손 손금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해석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건강은 위가 좀안 좋은 것 빼고는 좋은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가볍게 손금을 좀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금 분석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되고요. 어느 한 곳만 봐서는 이분이 좋은 손금인지 안 좋은 손금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분의 손가락과 자, 손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혈색이 좋지 않으면 건강 이상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분은 딱히 그렇게 뭐 손금의 이상설은 건강 이상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분의 손금을 봤을 때는 예, 좋습니다. 예. 자, 생명수 아주 진하고 쭉쭉쭉 나왔어요. 예. 자, 이분 이제 손금을 이렇게 보면 네, 자, 생명선이 이렇게 쭉잘 나왔고 여기서 또 이렇게 좀 땅이 또 확장되는 모습 보이네요. 자, 부동산 쪽에 아까 굉장히 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 좀 부동산에 또 부동산 서류 운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 일보다는 이 나이대 40대에 분명히 서류 운이 올 수가 있어. 이 서류 운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그 관심을 갖다 보면 나중에 이게 땅이 확장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좀 재미 좀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 예, 두뇌선이 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막진금이네요. 막진금. 이제 막진금 중에서도 독특한 막진금 아류입니다. 막진금 아류. 오늘 이 손금의 주제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손금을 보면서 좀 특별한 것이 나타나면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해요. 자, 막진금 아류인데 이제 막진금에서 분해선이 이렇게 좀 내려가 있고요. 감정선이 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금성도 쭉 나와 있고. 이분 꽤 괜찮은데요? 자, 여기서 봐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자, 재물선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 보통 손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분은 본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굉장히, 재물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업선도 쭉쭉쭉 올라오고, 자, 여기에 보면 또 횡재선 같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물선에 더 가까운데, 횡재선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횡재선. 이분은 제가 직접 한번 뵙고 한번 손금을 보는 그런 영광을 가졌으면 좋을 법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타고난 그런 뭐 이런 음덕이나 예, 봐보십시오.
음덕이나 인덕 같은 경우로 인해서 굉장히 40대 이후, 50대 이후는 발복할 스타일이다. 예,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부자 아니면 거지, 예, 교수 아니면 바보, 뭐 그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손금이에요. 이제 하나씩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생명산화가 제가 아주 진하게 나왔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자, 이렇게 땅이 확장된, 이게 이제 손금 중에 땅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 좀더더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름대로 재미 좀볼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개운선들이, 이렇게 개운선을 타고 갔다가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전국들이. 그러기 때문에, 문서운들 같은 경우나 운이 트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명, 지금 이분이 위가 좀안 좋다는데, 이쪽 부분이 좀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초에 해당이 되는데, 상초, 중초, 상초의 하초 부분인데, 이 중상초, 중상초는 주로 뭐를 담당하냐면, 위. 위나 그다음에 그 췌장, 예, 췌장도 이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요. 십이지장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일 수도 있지, 이걸로 이제 건강이 막 악화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수에 워낙 진하기 때문에 생활력 자체가 워낙 강합니다. 삶의 그런 기복이 그렇게 크게 없고요. 호수처럼 아주 깊어요. 이런 깊고 고속도로처럼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될수 있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잔병이나 잔병치레 같은 경우는 크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더라도 생명수에 워낙 진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자 두뇌선은 원래 이중 두뇌선으로 이렇게 쭉 갔었는데. 자, 감정선이, 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끊어져서 이쪽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막진금 아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막진금 아류. 자, 막진금 아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막진금 아류 중에서도, 감정선 지선이 위로 이렇게 가 있고요. 잘, 얼핏 보면, 이중 감정선이라고 볼수 있었겠지만, 이중 감정선은 좀 이중 감정선보다는 막진금 아류 가깝고요. 그다음에 두뇌선이 자 이런 식으로 월구 쪽 제2화성구와 월구의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자 음영선이 쭉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이렇게 얄씬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음영선을 이렇게 쭉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직장운이 그닥 그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지금 여기에 끊겼고 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얘가 이제 뭐 4,50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매끄럽게 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끊겼지만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원래 운명세는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맥을 이어서 가고 있고요. 대신에 이 생명선에서 이 올라가는 이 재물선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젊었을 때부터 돈이 끊기지 않는 그런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본인의 인생에서 만족감이 높으신 분입니다. 현재는 이 재물선 자체가 이렇게 굵고 진하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잡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돈이 끊임없이 들어온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횡재성 같은 경우도 좀 보이고요. 책임감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눈 파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업선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운명선, 재물선 이렇게 사업선들이 나온 거 보면 이분은 50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발복하겠다. 성공의 가도를 걷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 결혼선 같은 경우는 손바닥을 여러 개 보내주긴 했는데 이 결혼선이 살짝 하향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혼수가 좀 있어요. 이쪽 살짝 이렇게 하향되는데 이게 사진상 잘안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 설명을 좀 했고요. 이 막징금 아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이 막징금 중에서 이 막징금은 확실하게 끊김없이 가는 게 막징금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두뇌선이 이렇게 원래 형성이 됐었고 감정선이 이렇게 붙은 막징금 아류의 스타일입니다. 이 막징금 아류의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는 막징금 원래 일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휘어져서 가는 걸 보니까 물결처럼 부드럽게 휘는 모습을 보니까 감성이 좀 풍부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성격상 좀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는 감정선이 있기 때문에 감성이 좀 풍부하시고 성격적으로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격적으로 좀 부드러운 스타일, 그다음에 성격도 유연하시고 좀 사고하는 능력도 또꽤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처님 기도 있는 거 보니까 인자한 모습까지 있겠네요. 음덕까지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다 맞아떨어져 가네요. 손금은 이한 곳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감정선까지 보니까 이분 성격은 좀 감성이 풍부하고 성격적으로 부드러우고 유연한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능적으로 자질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급 쪽으로 손재주, 골재주, 말재주가 있고 예술적인 기능이 좀 있고 이 금성대가 그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예능적 재질이 뛰어날 것 같고요. 미적 감각도 있고 예능적 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본인의 그런 기질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본인이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손금에는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런 마음이 좀 있구나라는 그런 게 보이게 되면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면 본인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분은 감정선이 아이고 예 감정선이 이렇게 살아 있고 두뇌선이 이렇게 살아 있는 거 보니까 사회생활에 있어서 발군의 그 재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또 이런 분들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이 막징금 같은 경우는 막징금 아류 같은 경우는 사자 기능이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 업무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자랑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간관계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머리가 아주 뛰어날 듯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적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간섭하는 것도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남한테 간섭받는 것도 많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명선이 쭉 지금 이렇게 왔고, 자, 두뇌선도 쭉 이런 식으로, 예, 왔고, 아주 좋습니다. 금성대, 그 다음에 재물복도 오, 쭉 이렇게 왔습니다. 개운선도 있고요. 운명선, 그 다음에, 원래 행재선은 이렇게 쭉 가는 게 맞는데, 자, 이렇게 좀 휘어졌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선도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보기에는 세로 3대선도 형상을 갖추고 있고 막징금 아류도 갖추고 있고 본인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이 많기 때문에 남한테 간섭하기도 싫어하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행해야 되고 본인 힘으로 뭔가를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재능들이 좀 다소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 또 재능도 비범하고 재능이 비범하다만 혹시 안 들어보셨을까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좋고요. 정신력도 강하고 예. 그다음에 의지력도 사고력도 강하고 원래 막징금은 일처리 있는 데서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의 몸을 챙기지 않고 이 일을 맡으면 끝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완벽주의자 같은 성향을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욕구라든가
욕구라든가 뭐 욕망, 의도가 또 강해서 이제 몸의 상태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원래 막진금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몸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돌보지 않고 좀 많이 혹사하는 타입이 좀 발견되기도 하고요. 직업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자, 남들에게 존경받는 전문성을 갖춘 일이 적합하고, 이런 사자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진금 유전적인 소인이 좀 많아요. 유전적인 소인도 많고, 그다음에 그 친가나 여가 쪽 어딘가에 또 유래될 가능성이 높고, 자식들에도 만약에 자식을 나중에 낳으신다면 자식들에도 이런 막진금이 유래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체질적이나 건강상 막진금을 물려준 사람들은 이제 병력도 또 많이 물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이제 위가 안 좋다 그러면 자제분들한테도 위가 또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 그러고, 이게 좀 결혼선이 하향을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다시 한번 생겼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음덕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은 전체적으로 이 막진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품으로 영향이 좀 미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재물성도 있고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를 해서라도 굉장히 크게 몇백억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아까 왼손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 왼손 오른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왼손도 한번 제가 봐보도록 할게요. 네, 왼손은 그냥 예, 평범한 손금이시네요. 오른손 같은 경우는 아까 후천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손금이고요. 왼손은 자신의 내면을 나타내는 거고, 그 우뇌를 좀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성격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또 이것도 예,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요. 만면일감의 소유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분도 이쪽에 예, 그 재물복이 쭉쭉 잘 올라와 있습니다. 별표 형상이 가지고 있으면 끼가 좀 다분할 수도 있고요. 예, 금성도도 좋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기본적인 기질은 남한테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성품이네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일을 맡겨주면 잘 풀어나갈 그런 스타일의 소질의 성격일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성품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비로운 성품이세요. 자비로운 성품이고, 성격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스타일의 소유자일 거라고, 성품이 좀 나타나져 있고요. 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끊임없이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투자나, 어떤 부동산이나 부동산 투자보다는 부동산을 돈을 벌어서 계속 사놓으신다면, 나이 들었을 때좀 재미 좀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소원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끼니과 재능들이 좀 다분해요. 책임감 너무나 강해서 일을 맡겨 놓으면 굉장히 잘 해결할 그런 성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적으로는 부분이 자꾸 뭐 반복이 되고 젊었을 때 해왔던 일보다 지금 새롭게 다른 일들이 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에 의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아니 문제래 그 일이 잘 풀릴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